예, 2021년 11월 26일 새로운 강좌를 또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EMC 과정을 녹화를 끝냈어요. 끝내고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파이썬과 데이터 사이언스 강좌를 녹화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파이썬과 데이터 사이언스 강의를 녹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내용 면에서 모든 아주 구성이 탄탄하게 해서 새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 과정에서 파이썬의 기본적인 개념들 설명하고 공부하는 두 권의 책 교재 있고 그다음에 중급 과정, 인터미디엇 과정이죠. 과정에서 실제로 조그만한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총 130개 정도의 작은 프로그램을 코드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과정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합니다. 데이터 애널리시스, 데이터 사이언스 등등을 해요. 마지막으로 잡 인터뷰, questions and answers 해서 실제 미국에서 파이썬 개발자들에 대한 잡 인터뷰를 어떻게 하는지, 그 문제들,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채용 시험이죠. 그걸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파이썬에 대한 언어는 간단하게 여러분 이미 다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가장 인기 있는 언어예요. 탑입니다. 일단 2021년 기준으로. 2021년 기준으로 가장 인기 있는 언어이고 그 다음으로 뭐 자바와 뭐 자바스크립트 등이 따르고 있죠. 그리고 상당히 쉬운 언어입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난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쉽게 배우고 쉽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AI와 머신러닝에 특화된 언어입니다. 이게 2번 항과 3번 항은 서로 밀집해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도 쉽게 쓸수 있으니까 이게 AI나 머신러닝에 쓰이게 된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DS라고 표현하죠. 데이터 사이언스나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들은 개발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코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단 말이에요. 개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코딩을 해야 되니까 쉽게 쓸수 있는 걸좀 찾다 보니 파이썬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파이썬이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의 표준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프라펄2 시스템 프로그래밍. 시스템 프로그래밍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제어한다거나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을 한다거나 로보틱스를 제어한다거나 컴퓨터 운영체제를 만든다거나 하는 데서는 파이썬을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언어입니다. 장점은 쉽다. 단점은 정밀한 제어도 할수 없고, 그리고 굳이 하나 더 붙인다면 문법이 그렇게 그래마가 is not so clear. Not so clear를 clear하라고 할까요? Or safe. Or safe. 문법 자체가 그렇게 현대 언어에 비하면 compared to Rust 같은 Rust에 비해서 문법이 깔끔하지도 그리고 안전하지도 않다. 안전하지 않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도 수업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왜 그러냐니까 나온 지가 지금 벌써 꽤 됐잖아요. 한 20년, 30년 된 언어니까 현대에 나온 언어에 비해서는 약간 구식인 언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언어입니다. 교재는 방금 보여드렸던 7권과 테스터스. 그죠? 7권이에요. 이 7권도 그냥 고른 것이 아니라 아마존에서 가장 파이썬이 잘 그러니까 파이썬 관련해서 가장 인기 있는 책들 대략 한 10권, 20권 있어요. 그중에서 발간 연도와 그리고 댓글의 어떤 이 뭐라고 별평점이 제일 좋은 그리고 난이도 그 책들을 선정한 다음에 그걸 난이도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북스 앤 머티리얼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고른 것이 아니라 아마존에서 가장 잘 나가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최신의 책들, 가능한 최근에 발간된 책들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제일 쉬운 것, 좀 그다음 단계, 그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파이썬 개발자 연봉도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야 되겠죠. 파이썬 디벨로퍼 프로그래머, 뭐 프로그래머 디벨로퍼라고 해야 되겠네. 디벨로퍼 셀러리, 개발자의 연봉 이렇게 나와요. 평균 우리 돈으로 1억 4천 정도가 평균 연봉인데 왜 이렇게 평균 연봉이 다른 언어에 비해서 높느냐 하면은 비상대적으로 높죠. 높은 이유가 바로 머신러닝과 AI가 여기에 포함돼요. AI 사람들이 워낙이 연봉이 높다 보니까 파이썬 개발자들 평균 연봉이 확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파이썬 자체만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우리가 좀 수업에 준비했던 요 데이터 사이언스까지만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그럴 때의 잡 인터뷰 잡 연봉은 방금 봤던 정도가 아니라 대략 그냥 1억 정도 수준으로 상정이 됩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조사해 본 결과
예, 그러니까 초임이 한 연봉이 7만 불에서 7만 불 정도죠. 7만 불에서 그리고 보통 이제 9만 불 정도가 데이터 사이언스 없이 그냥 파이썬만 다룰 때입니다. 그죠? 파이썬을 배워서 오토메이션, 잡 오토메이션, 워크 오토메이션을 해야 되나요? 오피스 오토메이션. 파이썬의 용도를 좀 간단하게 좀 언급을 안할 수가 없네요. 파이썬의 용도. insert love above 해서 파이썬은 어디 쓰이는 언어인가라고 하는데 첫째가 일단 간단한 오피스 오토메이션, 오피스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일을 할때좀 일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편하게. 반복되는 일. 반복되는 일을 자동화 시키려고 할 때. 그때 쓰이는 것이 오피스 오토메이션이고 그러니까 제일 잘 어울리는 게 스프레드 시트 같은 거. 스프레드 시트. 혹은 구글 시트 엑셀이죠. 엑셀 같은 작업들을 자동화. 엑셀 업무 등을 아예 자동화 시킨다는 거죠. 오토메이션. 그리고 엑셀 등과 잘 서로 어울리게 사용되는 거죠. 요거고. 그리고 웹에서도 좀 사용되고 있는데 웹은 아무래도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가 훨씬 더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게 파이썬이 주로 사용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쓰이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 예. 머신러닝인데 요거 때문에 파이썬 개발자들의 평균 연봉이 엄청 뛰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걸 빼버린다면 요걸 빼고 앞에 1, 2, 3항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연봉이 개발자 연봉은 요 정도 수준입니다. 한국은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학습자 준비, 학습을 할 사람들의 준비는 EMC 과정,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녹화했던 EMC 과정 있죠? 총 400개 에피소드, 그죠? 그중에서 300개 녹화를 올려서 업로드했는데 이걸 마쳤다고 가정합니다. EMC는 영어와 수학과 코딩과 머신러닝과 AI를 다 다뤘어요. 정말 재밌었죠. 정말 재밌었죠. 이걸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면서 마쳤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EMC를 마친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정도. 그죠? 그 정도.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유튜브에서 영어로 댓글을 읽고 쓸수 있는 정도의 영어 실력. 이 정도는 된다고 상정을 해요. 거기 안 된다. 여기 안 저는 아직까지 EMC 수업도 공부 안 했고 아직 코딩도 배운 적도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수업보다는 다른 수업 지금 파이썬 과정들 좋은 과정들이 많으니까 다른 분들의 수업을 듣는 게 아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학습 기간은 대략 2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피소드는 대략 이 정도 숫자이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잡 인터뷰가 가능한 수준까지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자 연령을 이렇게 상정을 했어요. 빠르면 중학교 1, 2학년이고 늦더라도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에서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잡 인터뷰 그리고 USA 미국 기준입니다. USA 기준에 잡 인터뷰를 해서 그런 다음에 연봉 9만 불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 스택 오버플로우의 개발자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를 했더랬어요.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내용이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쭉 한번 들어오셔서 2021년도 스택 오버플로우의 잡 인터뷰 보시면은 일단 뭐 개발자들의 압도적인 1위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제일 많고 다음에 인도가 꽤 돼요. 인도는 인구가 많아서 그래. 인구가 많고 또 영어를 사용하니까. 그죠? 근데 사실상 인디아 인구는 미국과 서로 하나의 세트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이 이제 독일입니다. 독일이 개발자도 많고,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등등등, 브라질도 상당히 있죠. 남도. 폴란드도 끼어있기에서 상당히 좀 놀랐어요. 폴란드가 이 정도나 되나 했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순위권 바뀝니다. 1%도 채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 시장이라든가 등등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뭐 등등등등에 대한 설문조사들이 쭉 있는데 연봉도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들별로 연봉은 얼마나 되고 그리고 직위는 어떤 직위에 있고 등등입니다. 그리고 직장은 어떤 종류의 직장에 다니고 있고 등등입니다. 그리고 한번 꼭 개발자를 준비하신다면 스택 오버플로우입니다. 스택 오버플로우의 디벨로퍼 서베이 여기 들어와서 2021년도 조사 결과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에 보시면 대략 미국에서 취업을 한다. 고등학교 졸업 전에 혹은 졸업과 동시에 혹은
혹은 졸업 후 미국의 잡 인터뷰를 통해서 연봉 9만 불 정도의 직장에 무난히 취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려는 것이 요 커리큘럼입니다. 이해되시죠? 요걸 마치면은 베이직부터 어드밴스드 파이널까지 마치면 파이널 부분이 바로 미국의 잡 인터뷰예요. 미국의 파이썬 개발자를 채용하려는 사람들이 그 후보들, 지원자들에게 내는 문제들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문제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코딩 문제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요거까지 마치면은 당연히 9만 불 정도의 1억 1, 2천 정도 되겠죠. 그런 직장을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상정을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취업은 일단 과정은 한국은 10% 정도, 해외 90% 정도 이렇게 상정을 했어요. 왜냐니까 한국 시장이 소프트웨어 개발 시장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불과 1% 남짓이니까 굳이 공부를 해서 한국에 있을 만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지 않다면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도 괜찮죠. 뭐 캐나다도 좋고 뭐 프랑스도 좋고 저는 그 나라들 가봤는데 상당히 좋아요. 일하기도 좋고 근무하기도 편하고 좋아요. 일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거기에 맞춰서 코드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공부를 할 거니까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 과정을 다 마치게 될 거예요. EMC 과정을 초등학교 때 했다면 고등학교를 마치기 전에 이 파이썬 과정은 다 마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럼 마치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그런데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일반 대학에 진학을 하는 거죠. 일반 대학에 진학을 해서 무슨 뭐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이나 등등을 공부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안도 있어요. 두 번째 안은 우리가 준비했던 과정들 머신러닝과 러스트와 엘릭스 피닉스 과정 등이 있습니다. 각기 4년입니다. 각기. 제각기 4년 과정이 있는데 요걸 마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죠. 머신러닝.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 과정 같은 경우 요게 머신러닝 강좌입니다. 우리 팀 주피드가 준비하고 있고 이미 상당 부분 녹화를 끝냈어요. 요게 거의 4년 정도 공부할 분량입니다. 그래서 책 한 권씩 다 난이도별로 분류를 해서 지금 녹화를 준비하고 있고 아마 이게 늦더라도 내년 2022년도에 머신러닝 부분 강의가 다 끝날 겁니다. 그리고 러스트 강좌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스트도 이게 한 4년 공부할 분량이에요. 러스트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입니다. 비행기를 제어하거나 완전 자율주행을 하거나 로켓을 발사해서 인공위성을 올리거나 인공위성을 제어하거나 할 때는 다 러스트를 써야 돼요. 예전에는 C를 썼습니다만 이제는 러스트로 돌아서는 게 대세입니다. 그래서 러스트 과정을 공부하든가 아니면 엘릭스 피닉스 웹 서비스죠.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와 같은 그 온라인 은행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거나 혹은 뭐 사이버 스쿨 가상 대학을 한번 구성하고 싶다. 웹 기반의 서비스를 내가 생각하고 있다. 쿠팡 같은 걸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엘릭스와 피닉스 얘가 이게 제 생각에는 자바스크립트와 리액트나 뷰 앵귤러 아유 발음이 안 되네. 죄송합니다. 보다 제 생각에는 훨씬 낫습니다. 100배 나아요. 그래서 이것도 4년치 정도 강의를 분량을 준비를 해뒀고 거의 녹화를 다 마쳤죠 이미. 그래서 엘릭스와 러스트는 녹화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고 머신러닝은 이전에 녹화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새로의 녹화를 싹 진행을 할 거예요. 요거는 2022년도에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했던 요걸 머신러닝이나 러스트나 엘릭스를 공부하고 각기 4년이에요. 4년 만에 이걸 3개를 다 마칠 수도 있겠죠. 시간과 능력과 열정이 받쳐준다면 못할 것 없죠. 그러면은 연봉 20만 불 정도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학을 졸업해서 공무원 시험을 치르거나 아니면은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옵션이고 두 번째 선택사항으로서는 아예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연봉 1억 정도로 취업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한 4년 정도 공부를 더해서 연봉 2억 정도 될 수 있도록 그죠? 연봉 15만 불 정도에서 이거는 제가 대충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 개발자나 러스트 개발자들의 평균 연봉이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이 정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녹화는 기간은 12월과 2021년 1월에서 늦으면 2월까지 해서 녹화는 다 끝날 겁니다.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강의 녹화를 할 거예요. 녹화는 상당히 빨리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하나씩 뭐 변수가 무엇인지, 지역 변수, 로컬 베리어블과 글로벌 베리어블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펑션이 무엇인지 등등을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런 데서 이미 다 공부를 했다고 가정을 해요. 이미 다 공부했잖아요. 그죠? 전혀 코딩을 배운 적이 없다. 그러면은 이 수업은 좀 곤란할 겁니다. 왜냐니까 그런 기초 개념들, 뭐 정수가 무엇이고, 뭐
인티저가 무엇이고 플롯이 무엇이고 등등은 성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개념들을 딱딱 집어서 여기는 7권이잖아요. 책이 7권이고 그리고 또 잡 인터뷰 150개의 문제까지 달려 그러면은 두세 달 만에 끝내려면 빡빡해요. 빡빡하니까 요점만 딱딱딱딱 집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Automated Boring Stuff with Python 이 책 같은 경우도 아마존 들어서 보시면은 책이 평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평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아마존에 들어서 사용자 댓글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Automate Python 뭐 등등 보자. 이 책이에요. 2019년 11월 달에 나왔으니까 거의 이제 2020년 이제 딱 2년 정도 된 책입니다. 그리고 평점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댓글 수도 무려 1787개나 돼요. 그리고 무료입니다. 이 책은 웹에 내용이 다 오픈되어 있어요. 책을 구매해도 되지만은 웹에 다 내용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오픈되어 있는 내용을 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커뮤니티 질의 답변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질의 답변 게시판 그러니까 그걸 이용으로 해서 충분히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다 준비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사람이 하나하나 하지 않더라도 다 Q&A를 빼먹을 뻔했네. 여러분 공부할 수 있어요. Q&A는 공부하시면서 우리 중요한 점은 제가 다 짚고 넘어갑니다. 교재에서 하는데 제가 미처 짚어드리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드릴 거 아니에요. 디스코드에서 파이썬 잉글리시가 있어요. 잉글리시 버전 파이썬 커뮤니티 파이썬 커뮤니티가 있고 그리고 한국어 버전도 있습니다. 한국어 버전도 있고 그리고 2022년 1월경에 우리 팀 주피터가 만드는 또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앤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한국어 커뮤니티입니다. 앤 데이터 사이언스 요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2021년 1월에 오픈합니다. 오픈하니까 이 들어오셔서 학습 중에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면은 거의 뭐 5분 이내에 다 답변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 막히는데 물어볼 데도 없다 이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디스코드에 있는 잉글리시 버전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있는 교재들이 워낙 대중적인 교재라서 여기서 내가 봤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 책을 읽어본 누군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서 특히 어디 있느냐니까 잉글리시 버전의 파이썬 커뮤니티 이렇게 하면 꼭 있어요. 커뮤니티 여기서 질문하시거나 아니면은 한국어의 파이썬 포럼에 가서 질문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만들 2021년 1월에 만들 우리 게시판 팀 주피터죠. 팀 주피터의 파이썬 앤 데이터 사이언스 커뮤니티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충 설명이 강좌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말 놓은 김에 가장 개발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랭귀지 Which language is most favored by developers or 다른 말로 프로그래머 네. 뭘 같아요? 개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언어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어떤 개발자들 지금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 프로그래머들한테 어떤 언어가 제일 마음에 들고 제일 좋아 보이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서베이 좀 전에 봤던 이 서베이에 나와 있습니다. 서베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예상했던 언어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전혀 다른 아마 언어가 있을 겁니다. 자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궁금한 점 있으면 구글 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파이썬 개발자들의 시장이 어디가 어느 나라 제일 많은지 혹은 러스트 개발자 시장이 어느 나라 제일 많은지 엘릭스 개발자 시장 등등 한번 다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 정보를 참조하시고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파이썬과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강좌 안내를 들으시고 나한테 좀 적합하겠다 내가 할만하다 싶으시면 다음 주부터 진행합니다. 12월 1일부터 진행을 해서 빠른 속도로 강의 녹화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끝까지
완주해 보시기 바랍니다.